자, 안녕하세요, 진씨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카메라의 얼굴을 들이댔네요. 자, 오늘은 조금 라이브처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실제 라이브는 아니지만 좀 라이브처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항상 그 영상 올릴 때마다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제 목소리 톤이 그렇게 이쁜 편이 아니어서 좀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재택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할 데가 없으니까, 대화를 할 데가 없으니까, 목이 계속 잠겨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좀안 좋은 부분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효과음 하나를 만들어 볼 텐데요. 효과음 하나 만드는 것을 한번 가급적이면 큰 편집 없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운드를 만들 때, 뭐, 연상하는 방법이라든가 설계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결과를 뽑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힌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본 내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을 원래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1대1 수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수 수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수 수업은 제가 멈췄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한번 기수 모임을 가져서 새로운 기수를 4기를 모집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대1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업 중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수업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요 내용 정도를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운드 이펙트를 만드는 부분, 지금 제가 보여드릴 부분들은 사실은 게임 이펙트에서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일 텐데요. 사실 사운드 디자인 자체로만 따지자면 뭐 게임 이펙트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구분은 없겠죠. 네. 오늘 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영상 사운드를 작업하실 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만들 사운드는 뭘 만들려고 하냐면요. 단검이나 표창 같은 걸 던져서 이제 사람 몸에 꽂혔을 때, 이제 공격이 성공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만들어야겠다. 아, 표창이 또는 단검이 날라와서 내 몸에 꽂힌다. 적의 몸에 꽂혔을 때그 소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게 될까요? 재질이 먼저 생각날 거예요. 단검을 던진다고? 단검? 금속이잖아. 그럼 금속 칼? 칼 맞는 소리로 만들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게 잘못된 생각도 아니고, 당연한 생각인데, 이제 저희가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제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리 모양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제 영상에 제가 제일 첫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엠벨롭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ADSR 해가지고 어택, 디케이, 서스틴, 릴리즈. 대충 만들어 볼게요. 뭐 도형을 조합해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그럴싸하죠. 네. 보면요, 일단 X축은 시간이 되겠죠? 네, X축은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음량이 될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ADSR, 엠벨롭 그래프를 인터넷에서 보시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데 보통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뭐 대충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택이고요. 소리가 처음에 어떤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택이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피크 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디케이, 그 다음에 소리가 유지가 되는 서스틴 구간을 지나서 소리가 멈췄을 때, 딱 멈췄을 때, 나머지 잔향 부분이 이렇게 릴리즈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뭐 어택, 뭐 여기가 뭐 디케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서스틴 구간이 되겠죠? 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만 보면 모든 소리의 모양이 다이 모양을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때요 툴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소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까?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어떤 오디오 소스, 여러분과 만들어볼 오디오 소스를 가져왔는데, 자, 용어형만 한번 보시면 요게 ADSR로 분석이 되시나요? 그렇게 분석하라고 하면 강제로 여기까지가 어택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택인가? 어택이 두 개인 것 같은데? 뭐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이 ADSR이나 envelope 그래프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각기의 어떤 특징들이 조금 있을 텐데, 그 특징들을 너무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려 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오디오를 프린트를 떴을 때, 최종 결과물을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 이 웨이브 폼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상상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 표창이나 단검이 날아가서 제 몸에 꽂혔을 때, 저게 몸에 꽂혔을 때이 소리가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제로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되는데, 이게 아까 X축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소리는 대단히 느리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입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 소리가 시간이 만약에 짧은 거라고 한다면 하고 올라가겠죠. 그죠? 경사도가 급하면 급할수록 바로바로 어택이 나오겠죠. 그러면 타격감을 준다, 우리가 타격을 성공한 소리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모양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아, 단검으로 맞는 소리가 탕 하면서 소리가 길게 여운이 남지는 않을 테니까 탁 하고 남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나는 최종적으로 만든 모양이 이 모양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택과 바로 떨어지는 디케이가 있는 거죠. 뭐 서스틴이라고 얘기 부를 부분도 거의 없을 것이고요. 뭐 리즈라고 뭐 잔향이 남을 부분은 없겠죠. 다만 굳이 잔향을 남긴다면 이 소리는 전혀 별개의 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뭐 살을 가죽을 뚫고 간 소리, 뭐 아니면 뭐 조금 뭐 물기 있는 소리 정도로 좀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소리가, 그런 도형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앞부분에 이 타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탁 이런 식의 느낌을 더 주고 싶다라고 제가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앞에다가 이런 리버스를 하나 붙여줘도 되겠죠. 그러면 스탁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아,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 모양의 소리는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물론 여기 직각은 아니라 이렇게 꺾이겠지만,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모양을 상상을 해서 이 모양대로 제가 만들 수 있는 소스를 각 부분별로 구해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하나 따로 만들고요. 앞부분. 당연히 이 앞부분만이겠죠. 그 다음에 이 어택을 담당할 부분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잔향이든 서스틴이든 조금 더 여운을 남겨서 어떤 내가 재료의 느낌을 더 살리겠다고 하는 부분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부분 나눠서 따로따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분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우리가 재질이었죠? 아이고. 네,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재질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써버릴게요. 네, 재질과 엔벨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재질과 엔벨롭을 동시에, 재질은 뭐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질을 먼저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엔벨롭 모양까지도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각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해보시면. 근데 기본, 일반적으로 처음에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엔벨롭을 생각하시기보다 재질을 생각하고 뚜렷하지 않은 엔벨롭을 가지고 서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소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된 소스처럼 들리는 거를 찾겠죠. 근데 이런 모양조차 머릿속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스를 그냥 찾는 거예요. 귀로만. 엔벨롭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계 도면에 맞춰서 거기에 적당한 소스를 고르기 시작하면은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죠. 혹시 음악 미디를 해보신 분들은 그걸 알 텐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초보 때, 음악 자체도 초보일 때 컴퓨터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음악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뭘까요? 사실 듣는다기보다 이제 보컬 얼굴을 많이 봅니다. 보통. 이제 싱어의 얼굴을 많이 보는 거죠. 가수의 얼굴을 보고, 와, 잘생겼어. 얘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태반일 테고요. 그러다가 듣다 보니 음악도 좋고, 또는 이제 반대의 경우로 음악 듣다가, 음악도 너무 좋아하는데 가수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뭐 이렇게 보게 되겠죠. 나도 저런 가수가 되고 싶고, 저런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연말을 하다 보면, 이제 눈에, 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 드럼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고, 기타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베이스는 이렇게 돼 있고, 건반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디 음악을, 컴퓨터 음악을 계속 공부할수록, 작곡을 공부할수록 악기들이 분리가 돼서 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어찌 보면, 한동안, 공부하는 시즌 동안은 음악을 좀 편하게 못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음악이라는 게 분리가 돼서 들린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펙트를 작업할 때도 내가 이 어택을 만들 건데 이 어택도 어택과 디케이 이게 메인이 될 텐데 이 소스를 만들 적에도 내가 여기에 소리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음역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재질과 엠벨롭이 설명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 소스를 만들 때 음역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음역대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A라는 소리를 골랐고 B라는 소리를 골랐고 두개다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두 개가 겹쳐서 마스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영역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간단한 설명들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모양은 대충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요렇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본 겁니다. 요 밑바닥은 다 이제 무시하시고, 대강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곤란한 소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실제로 단검 소리입니다. 단검 소리인데, 이제 모양이 박히는 소리들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완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뭐, 실제로 뭐 고기를 갖다 놓고선 칼로 찍어서 녹음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이게 한 소스로서 라이브러리에 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리는요. 자, 이 소리는요. 바디 폴로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사용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소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재질을 생각하고 엠벨롭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이제 찾기 시작할 겁니다. 뭐 검색어를 수어드라고 찾을 수도 있고, 뭐 바디 폴로 찾을 수도 있고, 뭐 블루드라고 찾을 수도 있고, 뭐밑 고기, 뭐 밑이라는 걸로 뭐 찾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걸로 찾든 상관은 없는데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게 만약에 우리가 설계도면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소리들을 검색을 하시다 보면 그 라이브러리 검색어들이 내가 검색하지 않은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걸려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무시하지 말고 괜찮은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외워두세요. 네, 외워두세요. 사운드 디자인을 잘하는 방법, 그다음에 좀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가 좀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어야 하는 얘기는 어느 부분에 가면 어떤 소리들이 있더라. 이런 소리들은 어디에 쓸만한 소리들이다. 라든가.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나가야 되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라떼는요. 라떼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어릴 적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CD 시절이어서 라이브러리를 그냥 이렇게 CD 플레이에 넣고서 듣고 다녔어요. 그 당시 CD 플레이에 넣고 계속 듣고 다녔는데 이게 되게 곤욕입니다. 이게 뭐 음악 소리처럼 이쁜 소리도 아니고 뭐 쇳소리 뭐 이런 소리들만 계속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외워졌느냐? 아니요. 그렇게 잘 외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작업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동시에 잡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단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알게 된 것을 계속 방법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작업을 함으로써 이게 내 것이 결국에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무언가를 계속 자기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아무리 글자로 읽고 텍스트로 박혀 있고 이게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실전한테 그걸 써먹으셔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보시고 작업량이 엄청 많으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뭐 한두 달 안에 실력이 부쩍 늘거나 뭐 갑자기 잘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오랜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연습량이 많아야 된다. 작업량이 많아서 속도는 빨라지고 실력이 늘어가는 그 단투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는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본기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창작을 논할 때 이런 이 사람의 스타일에 디자인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이 좀 생기겠죠. 네. 사운드 디자이너는 엔지니어는 아니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어쨌거나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작곡하시는 분들도 요즘 같은 경우라면 엔지니어랑 아예 그 엔지니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예 모르고 전혀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일부분을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희 쪽 직업은 사실 작곡가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작곡가랑 가깝다라는 얘기는 저희도 창작을 하는 직업이고 이런 라이브러리 소스를 쓴다고 해서 이 소스만 있으면 작업을 다할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라이브러리 제가 이제 찾은 것들을 보면 사실 이 소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커를 하나 찍어 놓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정확하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 지점이고요. 정확히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이제 저음대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음대 소리를 하나를 더 붙여 볼게요. 출발 지점을 그냥 맞춰 보겠습니다. 아랫소리 저역대 소리를 한번 제가 빼고 들어볼게요. 자, 저역대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타격감 있는 느낌이 나죠. 저역대 소리가 이 공간을 이미 그 밑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알맹이만 남겨놓고 나머지 소리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음량도 조금 낮춰볼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자, 요 소리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칼이 날라와서, 단검이 날라와서 또는 표창이 날라와서 이제 좀 맞는 듯한 조금 더 크리센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요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해보죠. 단검이 몸에 꽂히고 나면 여음이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뮤트가 되겠죠, 소리가. 이렇게 되니까 또 티가 안 나네요. 이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금속 물체가 날아가서 나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별로 금속 느낌이 별로 나진 않죠. 그 효과가 좀 덜합니다.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자, 1번 후보. 1번 후보는 여기가 있고, 2번 후보. 자,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말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네요.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이건 좀 단촐한 맛이 있죠? 뭐, 요렇게 완료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개를 조금 창을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 소리가 끝난 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손을 더 댄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저음대 부분도 조금 더 손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잘못됐다. 과하게 걸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 자, 한번 프린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자, 이 모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모양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요렇게 이제 모양이 나온 거죠. 요 소리가 더 작게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결국엔 이런 모양이 됐다. 자, 우리가 생각한 모양대로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리를 만들 때 처음에 재질을 당연히 떠올리게 될 것이고요. 그 재질에 따른 엔벨롭을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고 기획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엔벨롭을 조각조각을 한번 내보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 만들 때 가장 메인이 되는 소리의 소스를 먼저 골라보고, 그 고른 소리들끼리의 어떤 간섭은 없는지, 이걸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경험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시간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만, 재질, 이 엔벨롭을 상상하는 부분, 이 엔벨롭을 내 머릿속에다가 그려낼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뭐를 할때 이렇게 일부러라도 하는 버릇처럼 손이 먼저 가지 않고 생각 먼저 하고 손이 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본인이 만들었던 결과물이 정말 자기가 상상했던 결과물대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거 혼자 떠들려니까 학생들이 있을 때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작업에 빠지게 돼서 설명이 잘 매끄럽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자두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고민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량이 많아야 된다는 것만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